임금 인상 등으로 협상을 벌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오후 합의점을 도출했습니다. 이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28일 임금 인상률 4.48%, 명절 수당 65만 원을 조건으로 합의했습니다. 28일 새벽 노사 협상 결렬로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2년 만에 파업에 돌입하면서 한때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. 서울 시내버스 7,382대의 98%에 해당하는 7,210대가 운행을 멈췄고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를 위해 1일 지하철 운행을 202회로 늘리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하기도 했습니다.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.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.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